네, 안녕하세요. 김용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조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정약용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정책이 좌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와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 저술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가서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요. 그것을 흔히 육경사서 일표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용이 누구냐? 그러면 실학의 집대성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본인이 남인이었지만 소론실학, 노론실학도 모두 수용해가지고 본인의 학문체계를 완성해서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말은 다산 정약용에게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경사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경은 지금은 다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흔히 오경만 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 다섯 가지만 있고요. 이 악경이 없어졌습니다. 이 육경이 완성된 것은 춘추 전국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 시황제죠. 진 시황제는 이 육경을 모두 불지르고 이 육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산채로 파묻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 육경이 모두 중국에서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진나라가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라가 다시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한나라에서는 당연히 진나라가 왜 이렇게 빨리 멸망했는가를 반성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서갱유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육경을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전한의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을 등용하고 오경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육경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바와 같이 악경은 복원하지 않고 오경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은 성인의 말씀인데요.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동중서 단계에서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이 한문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후대인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경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경에 대해서 주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중국 유학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경전에 관한 주석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고전이죠.에 대한 주석의 역사가 바로 서양 철학사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경에 대한 주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주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주희였습니다. 주희는 12세기 AD 기원 후 12세기 남송에서 활동했던 학자죠. 주희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전 단계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려온 이 오경에 대한 주석서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주희는 평생을 바쳐서 그 경에 대한 주석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그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제자들한테 그 일을 완성하도록 맡기고 본인은 오경 중에서 네 개의 책을 추려서 그 책에 대한 주석에 몰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서입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거는 주희가 오경만으로는 지식인들이 유학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 입문서를 따로 떼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이거는 절대 사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서라고 말해서 육경보다는 한 등급 낮은 그러니까 입문서라는 의미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자는 사서추석에 공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와가지고 당연히 주자의 육경과 오경과 사서의 추석을 거의 다 봤죠. 만약에 주희의 추석이 훌륭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약용은 육경 사서에 관한 저술이 불필요했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정약용이 육경 사서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라는 것은 주희의 추석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희는 12세기 남송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 사람이죠. 송나라 이전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송교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듯이 당나라와 송나라는 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당나라의 지배층은 귀족이었고 송대의 지배층은 사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21세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나라 때에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당나라였다면 송나라 때는 금수저, 은수저라도 공부를 못하면 출세할 수 없다. 이것이 변화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희가 한 일은 사대부다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가 주희의 학문의 문제의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희의 학문, 주자학을 주희보다도 더 신봉했던 조선의 양반들이 한 주자학은 양반이 양반다우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조선 주자학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조선 후기의 실학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아니었죠. 조선 후기 실학의 문제의식은 왜 양반 지주가 양반 지배층이 누리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권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희 주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오경과 사서에 관한 주석서를 따로 저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주희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이 악경을 저술했다는 것입니다. 악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추 전국시대에 육경 중에 하나였는데 진시황제의 분석 행위로 없어진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수많은 유학자가 있지만 악경을 복원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유일합니다. 문제는 왜 다산 정약용은 악경을 복원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유학은 예와 악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예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질서를 체계화한 것이죠. 그래서 예만 강조하게 되면 신분제의 모순이 격화되는 폐단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조선시대에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나오는 이 신분제의 모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공자님께서 그 해답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학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 바로 노래방의 그 악 맞습니다. 우리는 노래방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 악은 화합과 소통, 수평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신분제의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시황제의 분석행위로 이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한나라 때 오경은 복원했지만 악경은 복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이 넘은 뒤에
다산 정약용이 악경을 복원하려고 시도해서 악서고존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예만을 강조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이 유학의 모든 폐단을 제거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경사서에 관한 저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표 2서는 경세학에 관련된 저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용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경세 6표는 국가지도 전반에 관한 개혁구상이고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 차원에서의 행정지침서고 흠음신서는 재판을 위한 판례집입니다. 그런데 이 1표에서 세 권을 관통하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이 스스로 말한 신하구방이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낡은 나라니까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제도개혁론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본다면 1표 2서는 오늘날 범주로 말하면 국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표 2서는 조선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거는 조선만 연구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1표 2서가 육경사서를 저술한 다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경사서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정리한 위에서 조선의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1표 2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구방의 개혁론을 오늘날의 범주로 보면 국가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론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